어떻게 보면 단타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목적이 한방을 노리고 일회천금을 노리려고 사람들이 하잖아. 저는 그렇다고 그렇게 막 하진 않아요. 요즘에 되게 핫해요. 2020년도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이제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이 굉장히 이제 핫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점사 와가지고 주식 비트코인 얘기 안 하나요? 해요. 하죠. 뭐라고 물어봐요? 어느 종목에 들어가는 게 좋냐? 아니면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 그렇고 네. 비트코인은 언제까지 하면 좋냐? 네. 아니면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자기는 비트코인과 잘 맞냐? 그러니까 주식이나 뭐 그런 쪽에 잘 맞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죠. 그러면은 어쨌든 선생님은 이제 애동대자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주식 비트코인 이 예상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예상이라기보다는 제가 항상 미래에 대한 것들은 예측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건 뭐 모든 사람이 다 예측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건 나는 예언이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어. 이건 난 예측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네. 올해 시즌이 끝나고 나면 주식시장이나 비트코인 시장 자체는 약간 흔들릴 수는 있어요. 네. 주식시장보다는 약간 비트코인 시장 자체가 약간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조정이 자꾸 들어가잖아. 네. 그러니까 뭐 가다가 잘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하는 게 좀 많을 거란 말이야.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네. 소규모의 투자를 하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뭐 진짜 뭐 내가 몇 천만 원씩 넣어가지고 비트코인을 네. 어떻게 보면 단타잖아요. 네. 보통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목적이 한 방을 노리고 네. 일회천금을 노리려고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 하시나봐요. 저는 그렇다고 그렇게 막 하진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죠? 아무튼 사람들은 이제 한 방을 노리는데. 근데 한 방을 노리려고 하지 말고 네. 내가 하루에 등량 정말 소규모의 소자본 얼마라도 벌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한다면은 비트코인 자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지금 흐름 자체가 거의 끝물이잖아요. 네. 저는 끝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내년부터는 비트코인 시장이라는 흐름 자체도 또다시 바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흐름 자체를 본다면은 코인 시장이 이렇게 올해까지만 내가 정말 한 방을 노려야겠다 뭐 이런 걸 하지 말고 소규모의 투자를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하반기쯤 지나고 나서는 주식시장이나 비트코인 시장에서 또 뭔가에 한 번에 바람을 불겠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거를 조금은 유의해서 조금은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돈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근데 요새 또 문제점이 되는 게 막 대출받아서 사람들이 막 주식하고 대출받아서 사람들이 비트코인하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그게 제일 문제죠. 그런 거는 나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조금 해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그러니까 소액의 투자를 이렇게 하시는 게 그래도 네.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죠. 하나 드려볼게요. 네. 아 무당이면은 비트코인 주식 다 예상해야지 다 예언해야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런 질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실제 점사를 와서. 아 그쵸 맞죠. 종목을 물어보고 네. 뭐 이게 오를 거냐 안 오를 거냐 라는 걸 물어보는데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본인들이 그러니까 무리하게 투자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건 집 같은 경우는 투자를 했을 때 남는 거잖아. 네. 근데 이거는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것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무리해서 투자를 하지 말거라 라고 이렇게 항상 얘기는 하지만 그 사람은 듣지 않는다는 거죠. 말 좀 들으세요. 말 좀 들으시면 잘 되실 수도 있잖아요. 다. 말 들으면.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렇잖아.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였어. 그러면 내가 800만 원 정도 올랐으면 200만 원 더 채우려는 게 사람 욕심이잖아. 근데 800만 원에서 항상 빼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